자, 전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 파티클 요 부분을 여기까지 이제 모양을 좀 변형을 시켜봤고요. 요 부분. 자, 여기 이제 파티클과 어저스먼트 레이어 요두 개에서 이제 효과를 좀 속성을 좀 조절을 해서 좀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파티클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파티클이라고 있어요. 요 파티클은 레이어 이름이고요. 이펙트 컨트롤 요 부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버스 레이트 부분하고 롱 비티 부분을 조절을 해줄 건데요. 요거 두 개. 자, 이게 뭐냐면은 버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수도꼭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 입자량이 많아져요. 입자량이 많아지고요. 자, 이롱 비티 부분 요거는 뭐냐면은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세크라고 적혀 있죠? 자, 초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자가 생성이 됐을 때, 자, 지금 현재 2초 정도까지 계속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2초 뒤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롱비티 부분 수치를 높여주면요. 얘네들이 더 길어집니다. 요렇게. 그죠? 더 길어져요. 길어지고, 버스레이트 부분 수치를 또 높여주면요. 얘네들이 요렇게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버스 레이트 부분 수치가 좀더 높아져야 되고요. 이렇게 얘네들이 꽉찰 때까지 한50 정도 넣어볼까요? 근데 이것도 굳이 필요 없는 게 일단은 한20 정도까지만 조절을 해주시고 여기 파티클 부분이 아니라 자, 저희 전 시간에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여기서 러프넷지라는 효과를 넣어줬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절도 또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요것도 한번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더라는 부분은요, 보더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여기 앞에 잠깐 봐주세요. 여기, 자, 이렇게, 하나,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그려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끄트머리가 요렇게 지글지글해요. 지글지글하죠, 요 부분. 자, 여기서 이제 보더 부분이 이제 0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뾰족합니다. 끝부분이 이제 뿌연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0이면은. 근데 얘가 한10 정도 진행이 되면요. 끄트머리가 이제 둥글게. 뭉개지는 겁니다. 얘는 이제 보더 부분을 이제 좀 둥글게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엣지 샤프니스 부분은 요 끝에를 자, 얘가 만약에 0일 때 끝부분이 이렇게 뿌옇게 변합니다. 엣지 샤프니스는 자, 엣지 샤프니스가 1일 때는 요 뿌연 부분이 진하게 색깔이 진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뿌연 부분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프랙타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 요거 이제 0이 됐을 경우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죠? 얘가 수치가 높아지면요. 여기가 굉장히 지글지글해지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모양을 보면서 자, 요 이제 파티클들 요 모인 요 끝부분에 요 모양을 다듬어 볼 겁니다. 일단은 보더가 0일 경우는 뭔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렇게 이제 작은 입자들도 이렇게 좀 떨어져 보이고요. 그다음에 엣지 샤프니스가 이제 뭐 0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가 1일 때는 요 뿌연 부분들이 서로 다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죠? 저 뿌연 부분들이 좀 진해지면서 그 이제 입자와 입자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얘는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프랙탈 인플루언스는 아까 전에 요 지글지글 거리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얘를 0을 줍니다. 그러면 끄트머리가 조금 부드러워져요. 자, 여기서 문제는요. 입자가 적어서 요 부분들까지
이제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더 안으로 파이고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제 요거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여기 부분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파티클로 갑니다. 보더를 한10 정도 줘볼까요? 보더를 10 정도 주면은 굉장히 뭔가 여기 요 앞부분이 별로 이제 이쁘질 않아서 요 부분이 여기도 좀 많이 뿌얘지고 그래서 얘는 0으로 간 다음에 자, 파티클 입자량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 50까지 좀더 올려볼까요? 한 100. 요 정도. 그러면은, 자, 여기 거의 뭐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이제 좀 얘가 이제 읽어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셨으면, 여기 얘네들이 또 이렇게 좀 넓어졌어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줄여주려면 입자가 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자가 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벨로시티 요 항목, 요 벨로시티 항목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더. 그래서 여기 수치를 지금 0.05인데 0.02로 줄여주시면은 자, 요렇게 좁아집니다. 그죠? 여기 이제 벨로시티가 요 입자가 퍼지는 범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좀 버벅댑니다. 입자가 하나하나씩 막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자, 여기까지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이건 다 됐고요. 근데 얘가 저희가 지금 요 버스 사이 저희가 이제 요 모양을 여기 이제 가득 차게끔 이렇게 요 두께가 꽉 차게끔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버스레이트 수치를 굉장히 높여줬어요. 그죠? 100까지 이제 높여줬고, 자, 생명력도 한 3.3초 정도 입자가 계속 살아있게끔 해줬는데, 이거는 여기 버스 사이즈하고 데스 사이즈를 조금씩 더 키워주셔도, 얘네들을 사이즈를 좀더 키워주셔도, 자, 요렇게 모양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나오기는 해도, 그래도 약간 좀더 모양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버스레이트 입자량 개수를 늘려서, 입자량 개수를 늘려서 이렇게 꽉 채워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요 부분 모양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이렇게 갈때 끝부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3.3초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양 나와주면 되는 거고요. 나는 뭐 끝까지 여기 왔을 때도 얘가 끝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자, 롱비티 수치를 높여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끝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요렇게. 더 늘려줘야겠네요. 모양이. 요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딱 요렇게 요 모양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는 여기 이제 글씨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요거. 자, 요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대신에 요 글씨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어저스먼트 레이어 요 밑에다가 놓으시면 안 돼요. 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자 글씨가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가서 얘가 파티클하고 이렇게 붙게 될 경우
이제 여기 지금 좀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 아, 요 글씨는 좀 뿌옇게 되어 있질 않아서 상관이 없겠네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글씨한테도 이제 가오샨 효과라든지 요런 게 들어가지게 될 경우, 어저스트먼트 여기 러프네지로 조절이 될때 얘도 같이 하나가 합쳐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뭉쳐지는 부분들이 여기는 지금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가 좀 둥글게 만약에 어저스트먼트에서 보더 값을 조금 늘려주시면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뭉개져 버려요. 요거. 그래서 자, 얘 보더 값은 이제 0으로 해서 좀 반듯하게 좀 잡아주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더 값은 수치를 높여주셔도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가 보더 값이 높아지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뾰족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를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 보더 수치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요거 좀 괜찮아졌네요. 여기 좀 뾰족하게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 부분이 둥글게 이제 뭉개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뭉개지고요. 여기 끝에서도 이렇게 뭉개져 버립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근데 자, 보더 값이 이제 좀 적으면 보더 값이 수치가 적으면요. 0이 돼 버리면 여기가 반듯하게 딱 튀어나오는 것처럼 잡혀 버리죠. 그래서 요 모양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이쁘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 그래서 끝부분에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멜트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요런 효과를 주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씨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해 주시면 되고, 이 글씨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타이핑이 쳐지는, 이제 타이핑 치는 것처럼 글씨가 하나씩 등장하는 이런 효과를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것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글씨에, 여기 보시면은 이펙트 앤 프리셋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프리셋. 자, 여기 이제 열어서 보시면은 텍스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텍스트. 요거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텍스트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 자, 밑에 애니메이트 인 요거가 될까요? 요 애니메이트 인 여기 이제 애니메이트 인 안쪽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타임 라이터라고 있어요. 요거 아니면 여기에다가 요거 못 찾으시겠으면은 여기 검색창에다가 타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타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에 타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애니메이트 인의 타임 라이터라고 나와요. 자, 얘를 글씨에다 적용시켜 줍니다. 글씨에다가. 그러면 글씨는 이렇게 타이핑 치는 것처럼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계속 진행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뮤직비디오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탕색이 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자, 바탕색을 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우스 우클릭 해 주시고요. 빈 공간, 솔리드 하나 불러 줍니다. 솔리드. 이거는, 자, 배경색으로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넣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줍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다크 그레이 솔리드 얘 바탕하고 얘하고 여기가 지금 뿌옇게 변했죠. 뿌옇게 변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러프 엣지라는 이 효과가 파티클과 이 바탕 회색을 같이 합쳐버렸기, 같이 효과를 지금 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러프 엣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뿌옇게 나오는 겁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요거 두 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요 조정, 그러니까 효과 레이어하고 요 파티클하고 하나로 묶어버리는데,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프리컴포즈라고 있어요. 프리컴포즈. 자, 이 기능이 있고요. 이거 컴포지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눌러서, 여기 프리컴포즈 요 효과가 뜨는 요 기능이 뜨면, 요 가운데 것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룹을 지어준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요게 자, 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레이어를 새로운 컴포지션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라는 기능이에요. 요게 자, 위에 거는 레이어를 집어넣고 효과는 별도로 지정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얘는. 그래서, 자, 중간 거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모양이, 아, 죄송합니다. 요, 널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널도. 널하고 파티클 레이어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자, 마우스 우클릭 프리컴포즈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선명해지죠? 다시. 이렇게. 그러면 배경과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뭐 글씨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여기 밑에다가 그림자를 하나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 여기 이제 요 프리컴포즈 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얘는 뭐 따져보면 거의 파티클이죠, 그죠? 파티클 부분인 거죠, 요 하얀색 라인.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드롭 섀도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 거는 배경색이 좀 어두워가지고 배경색을 조금 밝게 보면요. 이렇게 자, 그림자가 여기 생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이제 움직일 때도 이제 그림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림자가 조금 얘랑 더 멀리 떨어져 있게끔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드롭 섀도우라는 항목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컴포지션 밑에. 자, 여기서 디스턴스라는 요 항목이 그림자하고 오브젝트, 지금 요 레이어하고 그림자하고 좀 떨어뜨려주는 기능이에요. 수치가 높아지면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라이트가 여기서 왼쪽 위에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림자가 여기 요만큼 잘려버리게 됩니다. 뭐 파티클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해서 이 화면 상태에 지금 컴포지션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딱 여기서부터의 하나의 영상 소스로만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롭 섀도우를 넣어주게 되면 왼쪽 위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자, 요거 앵글을 자, 90도로 바꿔주시면요. 여기 이제 앵글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90도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얘가 바로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빛이 떨어지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끄트머리가 정리가 되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턴스랑 요 부분이랑 조금 조절해서 놓고 싶은 만큼만 조절해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 요런 식으로